생생과명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안전쟁은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가 우려하는 최악의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중국은 모든 국가들의 잠재적인 위협을 주고 있고 어쩌면 국가 의존속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한중합방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고 중국의 야욕이 끝없이 펼쳐지는 한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일 정말로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끝없는 야욕을 드러내면 한국이 중국에 종속되는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최근 여기서 흥미로운 견해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국제정치 관련 전공자 일부가 미국이 쇠퇴할 시 한중합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은 겁니다. 중국은 한국 군사의 특별한 점 때문에 결코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 최근 미군 군사학과 교수가 주장한 중국이 서울을 향해 진격했을 시 중국이 단일 분단에 목격하게 될 광경이란 강의 내용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한국을 점점 갉아먹고 있고 우리에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갉아먹고 있다는 증거는 문화 예속화부터 시작합니다. 문화는 그 나라의 바탕이자 정신이 깃들어 있는데 중국은 한국 문화를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한국은 중국이 문화로 공격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겁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중국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80%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한중 간의 문화 소유권 논쟁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문화로 충돌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이유이랍니다. 문화 충돌의 핵심은 문화계 언론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통 문화의 소유권 논쟁입니다. 여기서 중국은 중국이 발명한 문화가 한국으로 전해졌으니 문화의 소유권이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중의 문화 충돌은 오랜 역사 경험으로 유사한 문화 유산을 소유한 한국과 중국이 소유권을 놓고 버리는 일종의 문화 소유권 경쟁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마땅히 베트남, 몽골, 일본 등의 나라와도 문화 소유권 논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문화로 공격하지 않고 오직 한국만 공격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문화보다는 역사적인 원인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최종적으로 무엇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에 병합된다면 우리 의행정구역이 조선특별행정구가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중합방이 될 수도 있다는 국제정치학자들의 우려와 달리 군사 전문가들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야욕을 드러난다고 해도 한국 군사력의 매우 특이한 점 때문에 한국은 중국이 감당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미국 엘라베마 군사학과 에런 농 교수는 오늘 알아볼 중국이 한국을 침략할 시 1분 안에 벌어지는 일을 군사 칼럼을 통해 전했습니다. 저희는 복수의 군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무슨 내용인지 전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의역사를 탐구해온 전공자로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반도에 나라가 세워진 이후 수천여 년간 수많은 전쟁이 있었으며 중국 왕조와의 침략과 전쟁도 수십 차례 있었으나 한반도의 국가정부가 중국 한족 왕조의 영토를 완전히 병합당했던 이력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한중합방이라는 상황은 유사일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셈입니다. 중국은 현대에 들어서도 이 목표를 절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대량의 예산을 포병 전력 발전에 몰아넣어 포병부대 중심의 지상군 화력 강화에 치중하는 특이한 군사발전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 관심이 없다면 잘 모를 수 있는데 한국의 포병 및 기갑 전력은 어지간한 군사 강국들의 육군 전력을 압도하는 수준이며 패권국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들과 비교될 정도로 질과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최신형 K9 자주국 사포를 850여 문 배치 K55 자주국사 포개량 계획 K-39 천무 다연장 로켓 배치 등이 있다라는 것이 거론됨으로써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화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국 국방부의 모습을 반쯤 경외하며 엽기적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포병 전력은 그들의 국방 개혁이 계획대로 끝난다면 신형 자주포를 다 합쳐서 3,000번 정도 보유를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MLRS를 보충한 다연장 로켓의 산화, 또 거기에 더해서 차단급으로 차륜식다 현장의 성능은 MLR 의수중급으로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거기에 들어가는 포탄이 가격을 몇 조 단위로 잡아놨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정찰용 포탄까지 만들고 있는데 포 하나로 정찰 및 타격을 모두 행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포병 전력이 전 세계 1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지상 전력이 아무리 많다 한들 돼지 미사일과 약으로 불꽃 샤워를 시키는 순간 발사대가 그야말로 박살이 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동시에 중국이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군사 전력은 잿더미가 될 것이며, 이처럼 방어전을 한정한다면 한국은 1분 안에 중국을 생지옥의 광경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상이 칼럼 전문 내용으로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는 없지만 질 수도 없다고 하는 지잘 드러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자주 국방은 점점 더 완성 단계로 나아가고 있고,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 말대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인생과명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